이게 뭔가 좀 남극, 북극 이런 지역들은 좀 사람들의 이 탐험 욕구를 자극하는 오늘은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탐험에 관한 옛날에 어릴 때 추억으로 한번 네. 돌아가서 탐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북극 좀 누가 갔는지 되게 헷갈려요.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의 로버트 피어리라는 사람이 피어리. 갔다 안 갔다 북극에 갔는지 안 갔는지를 자기만 아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겼다 너가 이겼다 하다가 다수결로 투표를 합니다. 시속 100km 정도의 강풍 그 다음에 이제 20m 정도에 보면은 파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했는데 세클턴은 결정을 내립니다. 제비 북극이라고 하냐? 드디어 육지가 보인다. 또 갔네 또 어떻게. 갔어요. 그러니까 간 것만 해도 정말 인간 승리 대단한 건데 요즘 같으면 유튜브 아마 1억 뷰 찍을 이제 스토리를 짜고 찍은 거죠. 지금 고프로로 찍었다면 정말 1억 뷰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남극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쯤에 이제 우리 팬분들 직접 만나서 점심 식사 대접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뭐 사드렸어요? 아휴, 엄청 깨졌어요. 뭐 예를 뭐? 아 중국 요리 갔죠. 왜냐면 한 10분이 들어갈 만한 곳이 여기 갔어요? 네. 아 일이랑 갔구나. 그래서 이제 두 번을 갔는데.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네. 요즘 어떤 게 재밌으신지. 그럼 하나만 하나 질문했어. 아 그랬나요? 지구본 연구소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지구본 연구소가 근데 불만이 뭐냐면 요즘에 시간이 좀 짧아지는 것 같다. 옛날에는 한 주에 두 개씩도 올리던 요즘 왜 이렇게 찔끔찔끔하시냐. 너무 다른 거는 길다고 뭐라고 하시면서 이거는 야. 네. 아니, 이제 말 나온 김에요. 제 한 가지만 좀 제 손수리 한번. 네. 2프로 정프로 아 2프로 김프로 최 박사님 할 때 좀 말 좀 끼어들지 좀 마. 너무 그 댓글이 많으니까. 네. 저희가 약간 섭섭하려고 그러더라. 아 조금 이제 나는 이미 삐졌잖아. 그래서. 그래서 어떤 회는 2프로고 어떤 회는 김프로야. 끼어들어서 말 많이 한다고. 하지만. 우리 뭐 앉아있는 이유가 그건데 어떻게 해요 세 명이서 그러고 그리고 솔직히 정프로 멘트가 제일 많긴 많아요 물리적으로는 아니 저는 그냥 인사하고 이런 거니까 근데 정프로는 오늘은, 아무도 미워하지 오늘은, 않아 오늘 2프로가 좀 해라 자 그러면 돌아가면서 미움받자 네. 우리가 미움받는 그 원흉 우리 법무법인 일촌의 최준영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유 남극도 남극을 가리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는데 남극도 재밌는 얘기가 어지간한 나라들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어떤 또 재밌는 네. 남극 얘기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예. 자, 남극 그러면 누가 뭐래도 그래도 탐험이죠. 사실 어릴 때 보면 저만 그랬나? 그 탐험 이런 소설이나 이야기들 네. 많이들 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15소년 표류기. 15소년 표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아주 감명 깊게 예. 저도 어릴 때 보면 저는 이제 막 동네 친구들처럼 그렇게 모험심이 강하지 못했어요. 막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막 이렇게 과감하지는 못해. 아, 책으로 모험하셨구나. 그렇죠. 그런데 집에 이제 굴러다니던 그 계몽사 그 100권짜리. 아, 계몽사. 뭐, 예, 뭐 세계 오렌지색 그거. 오렌지색도 있고 오렌지색은 50권짜리인가? 자고 한 이렇게 있는데 회색도 있고 그랬어. 그렇죠? 예, 그래서. 위인전에서 보면 참 극지 탐험하는 분들이 이야기들이 종종 나왔고 그래, 아문젠이 있었던 것 예,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에베레스트의 건 꿈이라는 제목으로 단 책이 있었어요. 에베레스트에 관한 책이구나 하고 봤더니 역시나 예상대로 이제 존 헌트 이제 그 힐러리죠. 이제 힐러리 경이죠. 이제 그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신 분 이야기를 쫙 그 담아서 이제 가는데 그 이야기는 아 이렇게 준비를 느낌이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최대한 차분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차곡차곡 공격을 해가지고 산 네. 정상에 올라갔구나. 어떻게 개인의 용기와 팀의 그런 그 밸런스가 잘 맞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아 에베레스트 산은 이렇게 올라갔구나 싶은데 그 뒤편에 보면 그 책에 이제 두 책이 이제 표지는 껍데기는 이제 에베레스트 산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분량이 좀 남아서 그러는지 네. 그 안나푸르나 에 대한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8,000m를 넘는 그 히말라야 산들은 8,000m가 넘는 산들은 다 히말라야만 있잖아요. 보면은. 네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최초의 8,000m 뭐 안나푸르나라는 책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인 이제 에르조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저는 거의 이 책을 보면서 공포 체험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안나 부르나요? 예. 네. 왜요? 일단은 처음에 읽으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아니 8,000m 넘는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계속 정글을 헤치고 길을 내고 막 하는 이야기가 잔뜩 나와요. 정글이 나와요? 예. 밑에는 정글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도 쪽에서부터 네팔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올라가다 보니까 정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가야 되는. 예,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길이 없는 데를 길을 내야 되니까 이제 많은 시간이 산 위에서보다 밑에서 이제 그 길을 내고 짐을 나를 사람들을 이제 찾고 돈을 주고 협상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랬겠네. 산 밑에까지 가는 게 더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어릴 때는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작 산에 올라갔는데 그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제 정상까지 청진만고 끝에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내려오다가 한 그 등반 대원 중에 한 사람이 장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직 한 8,000m 이제 절망스럽네. 절망스러워. 네. 어떻게 장갑이 떨어져 버린 거야? 왜 네, 떼굴떼굴 굴러가 버린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분도 안 챙겨온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여간 거의 죽을 법한 상황을 넘기고 넘겨가지고 비박을 하면서 그 6,000m, 7,000m 비박을 한 거예요. 이제 보면 구덩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러고 내려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그 등반대에 따라다니는 닥터 의사들이 네. 있잖아요. 그냥 무수히 절단을 합니다. 손가락, 발가락 뭐 누구는 그래서 손가락 다 날리고 누구는 뭐 발가락까지 합해가지고 아이고. 동상 걸려서 동상 걸려서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이게 보다가 보니까 정말 손가락이 없어졌다고. 막 너무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언젠가 이제 그 등반에 관한 이야기들이 몇 번 나와가지고 도서관에서 찾아가지고 이 책을 한번 봤는데 아 참 명작이긴 명작이구나 싶은 이제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뭔가 좀 남극, 북극 이런 지역들은 좀 사람들의 이 탐험 욕구를 자극하는 거기 왜 가는지 모르겠으나 자관 다들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좀 이런 탐험에 관한 옛날에 어릴 때 추억으로 한번 네. 돌아가서 탐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남극. 예. 뭐 일단 맨 처음 간 사람이 누구예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이제 남극 근처에 간 사람은 영국의 이제 쿡 선장이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남극권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남극 바다를 헤치고 저기 남극 대륙이 있네라고 이제 본 사람이고 정식으로 남극을 이제 주변에서 열심히 들여다본 사람은 이제 베링즈 하우젠이라고 이제 그 러시아 하우젠? 예, 하우젠. 꼭 독일 사람 이름 같죠? 에어컨 이름 같은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외국인 그러면 다 미국인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네. 러시아 분들은 이제 혁명 이전에는 외국인 그러면 다 독일인을 떠올렸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네. 왜요? 그냥 독일 사람들이 이제 왕족으로 많이들 오고 갔고 예 그래서 우리도 독일, 외국인 하면 대부분 외동 예. 아니면 중국인 이렇게 생각하듯 그렇습니다. 그 교류가 있는 유일한 예. 물론 이제 그렇게 간 독일인들은 독일어를 쓰는 게 아니고 또 다 불어를 썼다는 게 또 참 재밌는 특성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 베링즈 하우젠이라는 분이 남극 바다를 쭉 훑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갔던 배 이름이 이제 보스토크호랑 미르미호라는 네. 이름인데 네. 지금도 남극 기지에 보스토크 기지가 있죠. 그 배 이름을 그대로 따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보면은. 아, 그 블라디보스토크의 예, 그 보스토크구나. 그렇습니다 보면은. 예. 예. 왜 이렇게 다들 놀라시는 거예요? 정프로는 예. 많이 아는 것 같지는 않은데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네. 최대한 활용하죠. 활용하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정프로님은 시험 성적을 되게 잘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항상 3분 공부하고 막 95점 공부한 투입된 노력들이 아,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예. 효율적이었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공부 조금만 했으면 네. 당신도 저긴데. 이렇게 되니까 공부를 못해요. 저는. 조금만 해도 성적이 나오니까 조금만 했으면 저기 다른 국립대인데 아 그러니까 못 갔죠. 그래서 이제 19세기 후반에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바다에서 이제 남극 대륙으로 이제 올라가 봅니다. 이제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여름철에만 잠깐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캠프를 짓고 한번 겨울까지 이제 버텨보는 이제 이런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올라프 해안이 남극에 있습니까? 예, 남극에 있습니다. 올라프 아시죠?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니 그 겨울왕국에 그 얘기 할 줄 알았어요. 요 저 눈사람 캐릭터가 올라프잖아요. 또 나만 하는 건가 이거? 그래서 이게 그 남극에 이제 배를 띄우면은 네. 그 아 저기 얼음으로 뒤덮인 대륙이 있구나 끝 이게 아니고 사실은 주변이 다 얼음 바다잖아요. 얼음 바다다 보니까 배가 가까이 가는 게 되게 무서워요. 그렇겠죠. 물속에 얼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충돌해가지고 타이타닉처럼 침몰할 수도 네. 있고. 예. 네.
잘 가다가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주변이 다 얼음으로 뒤덮인 거죠. 아, 못 움직여요? 그럼 못 움직이는 거죠. 아, 자고 일어나서 얼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 그 당시에도 얼음에 갇힌 덕택에 그냥 월동 탐사를 한 분들도 계세요. 벨기에 탐사대 같은 경우는 아, 근처에, 비자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제 근처에 갔는데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좀 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바람이 막 폭풍과 한번 몰아치고 나니까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주변이. 아유. 그래가지고 그냥 졸지에 배 위에서 이제 1년을 버틴 거죠, 이제 보면. 1년이요? 그렇죠. 왜냐면 다음번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반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바다 위에서 버티다가 또 이제 월동도 이제 육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19세기 말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대충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남극 대륙이 얼마만큼 이제 큰 사이즈인지 정도 알고 어느 정도 어느 지역이 그나마 좀 올라가서 갈기가 좀 갈만하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남극 대륙에 가기 전에 먼저 도전했던 지역은 이제 북극이죠. 어차피 이제 남극이랑 북극은 세트니까 북극 이야기 잠깐 좀 네. 해보겠습니다. 반대편으로 가면. 이 극지 탐험을 할 때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은 이제 난센입니다. 프리디 쇼프 난센이라고. 난센. 여기도 대부분 뭐 저 스칸디나비아 쪽 아니에요? 그렇죠. 이름 들어보면 딱 알겠죠. 이제 스웨덴 분들은 다 손이죠. 네. 무슨 뭐 무슨 손 하듯이 이제 센자가 붙으면 노르웨이 분들이 센자 많이 붙어요 보면은.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 1887년에 처음으로 그린란드 횡단에 도전을 합니다. 그린란드 섬이 옛날부터 알려져 있긴 했는데 네. 바닷가에만 사람들이 갔지 이 섬을 내가 걸어서 한번 건너보겠다는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프리디 쇼프 난센이라는 분이 이제 11일 만에 걸어서 이제 물론 개썰매도 같이 데리고 갔죠. 육지를 그 그린란드를 처음으로 이제 지나간 거예요. 보면. 그린란드 그렇게 작아요? 11일 걸렸으면 그래도 꽤 크죠. 그래도 꽤 큰 섬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아니 그 지도상에 보면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크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캐나다 막나게 나와 근데. 그건 이제 그 항상 메르트카르 도법에 의해서 위쪽이 커지니까 그런 거고. 그렇긴 하죠. 지구본으로 보면 그거보단 작습니다, 훨씬. 메르카토르 도법. 예. 11일 만에 갔는데 이 양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극지 탐험의 선구자 정도 제대로 되는 이름을 날린 이제 정도 되는데 이분은 단순히 그냥 내가 빨리 지나가겠다 이게 목표가 아니고 네. 가면서 에스키모들하고의 이제 친분을 갖고 이 양반들을 연구를 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추운데 있지? 다른 사람들은 아 쟤네들은 되게 미개한 뭐 저기 날걸로 맨날 먹고 사는 애들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이 난세는 그 사람들을 잘 관찰을 합니다. 친구가 돼서 요즘 이누이트라고 그렇죠 이누이트라고 하죠. 네.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고 있는지, 사냥감은 왜 저런 걸 잡는지, 왜 날걸로 먹는지, 그 다음에 추울 때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피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잘 연구를 해서 책으로도 쓰고, 자기 경험을 이제 버무려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전해졌기 때문에 나중에 남극점을 탐험한 이제 아문센이 이제 이 고스란히 후계자로 이제 된 거죠. 예. 항상 그 영웅의 뒤에는 선구자들이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네. 이 양반이 이제 그린란드를 갔으니까 그러면 내가 북극점을 가겠다라고 가는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냥 북극점으로 막 갔을 텐데 이 양반은 얼음을 또 연구를 합니다. 얼음을 잘 보니까 얼음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얼음들이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깃발을 꽂아놓고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얼음의 방향을 보니까 자 그럼 시베리아 쪽에서 스피체베르겐을 통해가지고 얼음이 시베리아 쪽에서 얼음이 북극점을 이렇게 지나가서 이 유럽 쪽으로 오르는 그 흐름들을 이제 본인이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네. 내가 굳이 고생해서 막 헤치고 가는 것보다 차라리 얼음에 올라타서 쭉 그 흐름에 맡기면 북극점에 제일 편하고 안전하게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유럽에서 굳이 역류할 필요는 없다. 가장 나쁜 코스구나. 그렇죠. 가면. 그러니까 이제 그 얼음 그 해류에 타서 내가 올라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얼음에 끼어도 배가 깨지지 않을 만큼의 단단한 어떤 배를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차분한 어떤 탐험가죠. 그래가지고 스마트한데 이게 얼음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눈 쌓이면은 막 지붕이 내려앉는 것처럼 얼음도 이 배를 막 강철로 된 배도 막 휘어트릴 정도로 네네네. 힘이 세니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배 밑바닥을 동그랗게 만들자 최대한 밑바닥을.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범선들이라고 하는 배들은 밑이 이렇게 깊어요. 쭉 밑으로 들어옵니다. 생각보다 앞에서 이렇게 딱 잘라봤을 때, 네, 잘라봤을 때 단면이 밑으로 쭉 떨어져요. 그렇지. 왜냐하면 네, 바다 밑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게 있어야
바닷물을 움켜져가지고 풍랑에서 이게 네. 흔들리잖아요. 우리 옛날에 쓰던 판옥선 같이 이렇게 평조선이라고 합니다. 바닥이 평평한 네. 이런 배들은 기동력은 좋은데 풍랑이 오면 사정없이 막 떠내려가거든요. 예, 그냥 큰 바다 나가기 힘든 거죠 이제 보면은. 되게 V자로 홈이 밑에 파여야 그렇죠. 네. 풍랑이 유선 같은 것도 앞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선수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얼음과 함께 이제 한 몸이 돼서 이동할 수 있는 배를 만듭니다. 그 배 이름이 이제 프라모라는 이제 배인데 이제 노르웨이어로 말하면 전진이라는 이제 배라고 합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 전시돼 있어요. 그래서 얼음의 압력에 견딜 수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선체는 되도록 짧게 그다음에 옆면은 둥글게 외벽은 두껍게 그래가지고 얼음이 와도 얼음 위로 자연스럽게 솟아올라서 얼음에 올라타는 거죠. 이글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서 처음서부터 12명 탑승인원 12명 그래서 한 6년간 버틸 수 있는 네. 가고 단단히 하고 뭘 먹으면 6년을 버텨 예, 네, 그래서 5년분 식량 8년분 연료를 적재할 수 있는 아, 이제 도대체 얼마나 많이 어떻게 5년분 식량 다 그걸 찾겠는데 그럼 네? 그렇죠. 육포만 먹나? 5년분 식량. 그래서 식량 파먹고 사는 거죠 이제. 아니야 뭐 썩어 문드러질 생각은 안 하겠다. 추우니까. 추우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안 추워서 만약에 얼음이 없으면 항해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이런 컨셉으로 가서 1893년에 이제 오슬로를 출항을 했는데 네. 6월달에 출항을 해서 한 석 달쯤 가서 이제 드디어 기대했던 대로 딱 이제 빙산에 가로막혀서 올라탔는데 문제는 이게. 북극점으로 간다기보다는 그 근처만 계속 맴도는 걸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공부 잘못했었네. 그렇죠. 왜냐면 북극점까지 명확하게 보진 않았으니까. 세상에 대충 이제 맞췄는 게 없어. 큰 틀에서 맞췄는데 디테일에서 틀린 거죠 이제 보면. 그래서 1년 9개월 동안 표류를 해도 북이 84도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북이 90도까지 가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북극점으로 이제 올라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 북극점은 얼음이라고 얼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내가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얼음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내가 하루에 20km를 걸어가도 그렇지. 실제로 지도상에서 보면 오히려 후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백도지. 백도. 예. 백도입니다. 뭐 알게 되고. 그래서 이게 그 북극 탐험의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극은 내가 딱 걸어가면 걸어간 만큼 정확하게 플러스가 되는데 북극은 이게 이제 얼음이다 보니까 유빙이다 보니까 운이 없으면 내가 하루에 열심히 15km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재보면은 우리 후퇴했네? 아니면 1km밖에 못 왔네? 내가 90도에 갔는지 82도만 왔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 육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태양의 고도를 재보면서 이제 알았습니다. 보면은. 예, 태양의 고도를 재서 이제 위치를 파악하는 딱 재면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육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뭐 이제 그 천장들 보면은 이렇게 부채꼴처럼 생긴 게 있어요. 위쪽에 망원경이 붙어 있고 그래가지고 예. 이제 태양의 각도랑 이걸 재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아 북극에 가서 보면 해가 딱 안 뜨겠네요 진짜. 그렇죠. 안 뜰 땐 안 뜨고 떠 있을 땐 계속 떠 있고 이제 보면 그래야 북극이구나 정말.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 난세는 그렇게 해가지고 얼음을 벗어나서 갔지만 결국은 유빙에 밀려가지고 안 된다라고 해서 아, 못 찍었어요 북극? 네 북극을 못 찍고 이제 오두막을 짓고 근처에 섬에 이제 상륙을 해가지고 얼음이 아닌 이제 섬에 상륙을 해서 1년을 버티다가 이제 돌아왔죠. 그래서 4년 만에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아무도 죽거나 다친 사람 없이 와 그래요? 예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선 통신도 없던 시절이니까 이제 노르웨이 국민들은 다 죽었어요 이 자식들. 그렇게 연락이 없으니까. 네 근데 난데없이 4년 만에 돌아오니까 완전히 이제 민족의 이제 영웅이 되는 거죠. 이분들은 국가에서 예산 지원해서 간 사실상 뭐 그런 국가 대표나 공무원 같은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탐험은 보통 보면은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왕립 과학학회 이런 데서 이제 스폰서를 좀 해주고. 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내가 이 탐험대를 극지 탐험대를 후원했어라는 명성을 얻으시려는 분들이 상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돈을 좀 내서 옛날에 무슨 가문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협찬. 탐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탐험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었는데 돈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모으는 게 사실 일입니다 보면. 아, 그래서 꼭대기 가면 깃발 꽂는구나 그 로고 달려 있는.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이제 그런 풍습은 이제 비슷한데. 블랙 야크 뭐 이런 예, 거. 그래서 어쨌거나 이분은 이제 실패를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귀중한 정보를 많이 얻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북극점 넘어 유라시아 쪽에는 바다만 있고 육지는 없다. 그러니까 북극점은 확실하게 이제 얼음 위에 있는 네. 이런 거다라는 것도 이제 증명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온 이제 배도 그대로 이제 갖고 왔으니까 이제 뭔가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난센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조금 국제관계에 익숙하신 분들은 탐험가라기보다는 평화운동가로 기억을 하세요. 네. 이제 갔다 온 다음에
이분은 이제 그 1905년에 노르웨이가 독립을 할 때 민족의 그 국가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만 있으면 대통령 또는 총리로 공화국으로 독립을 했으면 됐을 텐데 그거를 공화국을 갔을 때 그 여러 트러블이 생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좋은 왕을 모시고 입헌군주로 가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본인이 양보를 했습니다 보면은. 아, 난 사람이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국제연맹의 이제 고등 판부관이 돼가지고 네. 난민들한테 여권을 발급을 해줬어요. 난민한테? 난민들은 이제 국적이 없으니까 어디 가도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본인이 서명을 국제적인 유명 인사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발행한 이제 당시 국제 연맹 이름으로 발행했지만 그냥 다들 사람들이 그 난센 여권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이제 있습니다 보면은 이 국제 난민 그 구호 단체로. 그래서 이 양반은 42년까지 이제 45만 명의 난민들을 이제 구제를 해주고 여권 45만 장 발행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1922년에 그 적백 내전으로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그 수백만 명이 막 굶어 죽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수십만 명을 또 구출을 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노벨 평화상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퍼펙트한 분이 이제 이 프리디 쇼프 난센이라는 분인데. 네. 그러면 정작 이 양반이 북극점에 못 갔으니까 북극은 누가 갔느냐? 근데 사실 북극점 누가 갔는지 되게 헷갈려요. 북극점 누가 갔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예전에는 저도 어릴 때 봤을 때 미국의 로버트 피어리라는 사람이 갔다. 근데 수많은 논란 끝에 최근에 뭐 한 몇십 년 전에 한 1, 20년 전에 정리가 됐어요. 안 갔다. 피어리가? 피어리 안 갔대요? 예, 안 갔다. 그래 나는 그런 생각 할 것 같아. 지금 북극에 갔는지 안 갔는지를 자기만 아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사실은 극지를 처음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갔는지를 증명한다는 거는 매우 그러네. 어렵습니다. 그럼 예, 매우 어렵다고 주장해도 할 수 없는 거. 그렇죠. 요즘처럼 뭐 GPS로 찍어봐서 그 기록이 정확히 남는 것도 아니고. CCTV도 없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항상 상당히 논란이 되고 최근까지도 논란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남극점 이런 데는 이제 괜찮은데 이제 이를테면은 히말라야 산맥 고산 등정을 하는데 내가 무산소로 올라갔다. 아주 어렵게 올라갔다. 최초로. 이 루트로 해서 처음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위상에서 찍지 않나. 올라간 사람하고 같이 가는 셀파하고 두 사람이 입을 맞추면 그 사진을 찍어봐야 뒤에 하늘밖에 없는데 이 산이 저건지 이 산이 저 산인지 사실 그래서 몇 년 전에 꽤 큰 논란이 한번 됐었어요. 한번 있었죠. 예, 한번 큰 논란이 됐었는 적이 그 한국 여성 산악인 그 그거잖아. 예, 그래가지고 이게 맞다 들으다 뭐 해가지고 이제 뭐 했는데 어쨌거나 이 피어리는 1909년 4월 달에 본인이 북극점에 갔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 전에 먼저 갔다라고 하는 프레드릭 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1908년에 갔다라고 했는데 이 프레드릭 쿡 같은 경우는 좀 빨리 1911년 이 사람 기록을 보니까 아예 안 갔어. 확정 땅땅땅 됐는데 사실 이게 되게 웃긴 게 미국 사람들은 쇼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20세기 초반은 미국들 같은 경우는 신문들 전성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문사들이 재벌들이 신문사를 가지고 신문사들이 또 이런 걸 후원을 해서 경쟁적으로 또 부수를 늘리고 그래서 뭐 아프리카 리빙스턴 이런 거 구조대 같은 경우도 신문사들이 막 돈을 내서 가져요 이제 보면은 신문 잘 팔리니까 근데 서로 다른 신문사들이 막 후원을 해서 갔는데 내가 이겼다 너가 이겼다 하다가 다수결로 투표를 합니다. 이게 다수결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다수결로 해가지고 엉망인데. 로버트 피어리가 이겼다라고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제 믿었는데. 좀 뭔가 이제 좀 이상하다라고 하다가 1995년에 이제 유품에서 새로운 일지가 나왔는데 네.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북극점 40km 떨어진 데까지는 간 것 같다. 피어리가? 예, 피어리가. 그러니까 이제 북이 89도 57분까지는 갔는데 북극점에 가지는 못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피도 이제 인정을 하고 못 갔다. 본인은 간 걸로 믿은 거예요? 피어리는? 그렇죠. 본인은 갔다라고 믿은 거예요, 보면은. 야, 그리고 어떻게 그러니까 일지를 다 이렇게 썼겠지. 근데 솔직하게? 일지가 조금 안 맞아요. 막 하루에 70km씩 가고 막 이제 이렇게 왜냐면 꾸준히 이제 뭐 15km, 15km, 20km, 20km 가다가 좀 많이 간다는 그래서 한 35km 이렇게 갔으면 되는데 오늘 갑자기 쭉 가서 70km를 가서 좀 찍고 돌아왔다. 뭐 이게 사실은 사람들한테 70km 못 가는데.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원정대에 같이 갔던 이제 선봉장으로 섰던 매튜 헨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흑인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선발 때는 예 선발 때는 이제 보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아문센도 원래는 목표가 북극점이었어요. 노르웨이에서는 네. 북극점이 가까우니까 거기 먼저 가고 거기 먼저 가고 남극은 그 다음에 가야지라고 생각을 예. 했는데 피오리가 먼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좌절을 해서 남극으로 이제 방향을 바꾼 거죠. 아문센은 북극점도 갔어요. 네. 북극점을 갔는데 뭐냐면은 비행기가 아니고 비행선으로 이제 갔죠. 비행선으로 가면 이게 못 하지. 반칙이지 그건. 근데 이것도 기록이에요. 그래서 원래 미국의 리처드 버드가 이제 처음으로 비행기를 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사실 네. 따지고 보니까 이 리처드 버드도 이제 북극점에 간 게 아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밝혀졌어요. 비행기 타고서도 못 그러니까 갔어요? 미국 사람들이 북극점에 다 북극점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다 이제 X표가 쳐진 거죠. 보면. 네. 아 미국이 좀 사자들이 많군요. 좀 아니 약간 구라빨이 좀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 좀 쇼에 강하잖아. 네, 쇼에 네. 좀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어쨌거나 이 리처드 버드라는 사람도 참 재밌어요. 이 북극점을 탐험했다고 해서 이제 군인이에요. 군인이고 되게 이제 영웅이 됐는데 본인 일기장을 나중에 다시 뒤져서 해보니까 이게 안 맞더라 이거예요. 공식 일기 공식 기록이랑 본인 일기장에 썼던 거랑 약간 조작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리처드 버드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스터리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지구 공동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안에가 텅 비어 있다. 네, 텅 비어 있다. 이 양반이 이제 그 남극점도 이 양반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갔는데 자기가 남극을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파란 대륙이 나오고 어떤 이런 걸 봤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보면은 선망이구나. 예. 네, 그게 선망이라고 이제 보고 이제 그 사막에서처럼 어떤 신기루 같은 예, 헤일로라는 어떤 이런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또 때마침 또 그 뭐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북극점 까맣게 나오고 남극점 까맣게 나오는 이런 사진들이 이제 있었죠. 거 봐라.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꽤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리처드 버드는 북극점에 대해서는 이제 사기를 치긴 했지만 이런 극지 탐험가로서는 꽤 유명한 이제 이런 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북극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정리되고 그러면 남극으로 이제 쫙 네. 돌아오면 아까 남극 탐험은 이제 두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콧과 아문센 예,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장엄한 스토리라고 해야 되나요? 보면은 약간 좀 영국뽕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이제 이런 스토리가 있는가 하면 실패했지만 아주 그 인간 드라마를 만들어낸 또 세클턴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세클턴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죠. 세클턴도 탐험가예요? 네, 탐험가입니다. 보면 세클턴이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네. 어니스트 한 거 보니까. 네, 어니스트. 이 사람은 어니스트야. 이 사람은 어니스트예요. 어니스트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세클턴 같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기 상황에서 리더. 리더십에서는 네.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약간 맥가이버 느낌? 맥가이버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셰클턴이라는 사람을 보면 되게 낙천적이면서도 냉정한.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되게 낙천적이지만 속으로는 되게 냉정하게 판단을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머뭇거리지 않는. 네. 판단이 되게 빠른 이런 사람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1901년에 이 양반은 처음에 이제 영국 남극 탐험 디스커버리호를 타고 이제 갑니다. 남극 네. 처음으로 갔는데 당시 탐험대 대장이 스콧이에요. 남극에 갔다 목숨을 잃은. 스콧. 예, 스콧이 이제 대장이고 탐험 대원으로 이제 따라간 거죠. 예. 근데 이 스콧한테 찍혀요. 영 뛸뜨라지 못하더라. 직원으로서 찍혔다. 예.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나중에 스콧이 갈 때 탐험대를 꾸릴 때 빼고 갑니다. 보면은. 근데 본인은 자고 1907년에 다시 이제 이 세클턴은 가요. 가는데 이때는 본인이 대장으로 갑니다. 본인이 대장으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남극 탐험에 있어서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둔 탐험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남극에도 활화산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네. 에러버스라는 산에 처음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석탄 조각도 발견해요. 남극을 쭉 횡단을 하다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석탄이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 예전에 식물이 존재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 남극 대륙이 옛날서부터 여기 있던 게 아니고 뭔가 움직여왔다라는 걸 증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과학 탐험도 많이 해가지고 누가 200년 전에 와서 불 때다 간 거 아니야? 어쨌거나 남이 88도 23분 선까지 갑니다. 예. 거의 갔네요. 거의 갔어요. 거의 갔는데 왜 여기서 돌아왔냐면은 식량을 챙겨 보니까. 남극점까지 갈 수는 있는데
가면은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정상이 조금만 가면 정상인데 거기서 냉정하게 돌아섰다는 거죠.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탐험가들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저기다 내 깃발 꽂고 죽지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돌아옵니다. 아, 딱 계산해보고 통조림 몇 개. 야, 내가 볼 때 이 양반 주식 투자해도 잘했을 거야. 사흘다가 그래. 바로 저긴데.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말 끊어버린다. 그 훌륭한 말도 했죠. 그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당나귀가 훨씬 낫다. 그러니까. 예. 아, 이 투자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크게 보고 가다가 망하는 것보다 확정된 소득을 내가 딱 얻겠다. 뭐 이런 마인드인지도 모르겠는데. 분명히 삼상 발표가 내일인데 그 전에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구나. 앞으로가 살 때 돈 좀.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조랑말 개 뭐 이런 걸 다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말도 데려가 보고 설상차도 가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것들을 이제 이 양반은 느꼈어요 보면. 네. 그러니까 인력으로 썰매를 끌고 갔던 거예요 보면은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땀도 흘려가지고 이불도 덮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 먹는 거는 안 먹잖아 얘네들이 따로 풀도 챙겨가야 되고 그러니까 아 이게 영 쉽지 않구나라는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 줬는데 실제로 나중에 스캇이 이제 이 교훈을 이제 무시를 했죠 보면 그러면서 이제 실패를 해서 결국 1911년 12월에 영국이 아닌 노르웨이 아문센이 먼저 이제 남극점을 이제 찍는 거죠. 보통 남극점을 이렇게 찍고 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탐험가들은 묘한 특성들이 있어요. 처음에 누가 정상에 올랐다 그러면 나는 더 힘든 방법으로 정상에 오를 거야. 그래서 에베레스트산 같은 경우는 뭐 무산소 등정으로 난 산소통 없이 갈 거야. 나는 세르파 도움 안 받고 갈 거야. 아니면 쉬운 뭐 남벽이 아니고 북벽으로 내가 갈 거야. 예, 루트 새로 개발. 루트 새로 개발하고 예. 뭐 이런 식인 것처럼 이 세클턴 같은 경우는 좋아. 그러면은 나는 남극을 전북점을 찍고 오는 게 아니고 남극점을 찍고 횡단을 하겠어. 아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가겠다라는. 아주 그 큰 스케일의 이제 꿈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1914년에 이제 갑니다. 근데 1914년은 1차 세계대전이 막 빵 터졌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지 마는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엉구주춤 있는데 처칠이 보냅니다. 가라고. 전쟁이 뭐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을 테니까 가서 영국 사람이 뭔가 잘했다는 것들을 한번 좀 희망을 좀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갔을 때 타고 갔던 배 이름이 인듀어런스호예요. 인듀어런스 많이 들어보셨죠? 인듀어런스 예, 인듀어런스 그 단어는 아는데 예. 그걸 어디서 들어봐요? 그 영화 있잖아요, 인터스텔라. 아, 인터스텔라 그 우주선. 예, 우주선. 아, 그게 인듀어런스. 예, 인듀어런스호예요. 그 이제 인터스텔라 그럼 맨날 기억하시는 게 다들 그거잖아요. 책꽂이 뒤에서 누군가 미래에 나가 나를 밀고 있을 거야. 그러지 마, 이 XX야 이러면서. 그 인디언스 근데 인터스텔라가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히트 쳤다는데. 뭐 그렇죠. 네? 워낙 어려워 갖고 엄마들이 애 데리고 와서 보는 영화. 그럼. 네? 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그러니까. 후회가 많아서 그래요. 미래에 누가 와서 이제 지금의 현실에 나새끼 좀 이제 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생각들 많이 하죠. 미래에 내가 와서 너 공부 좀 해 이렇게 되라고 이런 과거에 대한 회원이 많으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살 때 나로 돌아가서 야 인마 너 공부 좀 하라고 그 책장 뒤에서 네. 소리치고 싶은 그 마음들이 다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는 거죠. 아, 그럼 30년 전에 그러니까, 돌아가서 그래. 아버지 애들 반포주공 빨리 반포주공 빨리 분양 받아야 돼. 부동산 뒤에서 맞아. 왜 전세를 가 지금 사야지 대출을 받아. 조금 미분양인데 주소 와 빨리. 야 개포야 개포. 아마 제가 봤을 땐 그 원인이 컸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예, 그래서 이 셰클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현대 탐험의 그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 뭐냐면 판권을 팔아서 사진을 열심히 찍어서 팔아드릴 테니까 찍어 올 테니까 우리 돈 좀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탐험 비용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셰클턴 같은 경우가 탐험에서 유명해진 게 사진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다른 짐은 막 배가 막 가라앉고 해서 못 건져도 사진 그 건판들은 다 챙긴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세클턴 같은 경우는 스토리도 자체도 훌륭하지만 이제 그 증명 사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 샷. 텔링을 하기가 샷. 좋은 이제 이런 네? 예 인증샷의 원조. 인증샷을 많이 남겼어요. 네. 사진 많이 찍어놔야 돼. 우리 이것도 사진 많이 찍어놔야 돼. 어쨌거나 1915년에 이제 얼음에 갇혀서 표류를 이제 했는데. 남극 대륙에 이제 올라가려고 하지도 못하고 올라가 그 배가 갇혀 버린 거죠. 아, 얼음에 갇혔다고요? 얼음에 갇힌 거예요 보면은.
남극 대륙에 상륙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언저리까지 갔는데 상륙하기 전에 얼음이 이렇게 빙하가 이제 와가지고 이게 녹을까 어쩔까 기다려 보다가 결국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한 열 달을 기다려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 선박을 이제 버리고 이제 하선 내려서 끌고 가자 라고 아, 버리고 가자도 아니고 끌고 가자요? 이제 그 아, 각종 짐들을 이제 그 선박도 저기 보트는 큰 배는 부서졌으니까 얼음이 끼어가지고 포기하더라도 보트는 끌고 가야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육지로 가려고 계속 했는데 여기도 얼음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먹을 식량도 떨어져 가고 그래서 벌써 떨어져 다시 이제 백도를 해가지고 후퇴를 해서 그 조그만 보트를 가지고 엘리펀트라는 무인도에 이제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얼음은 벗어났는데 엘리펀트라는 섬에 올라와서 이제 얼음이 아닌 흙에 이제 올라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식량이 우리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아는 놈도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있으면 다 굶어 죽는다. 그렇지.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해요. 그래서 세클턴이 지도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가 황당무계한 생각을 합니다. 네. 예전에 아르헨티나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사우스 조지아 섬이라는 남극 근처에 있는 그 섬까지 이동을 하겠다 해서 내가 어떻게? 구조대를 데려오겠다. 근데 여기가 남극해를 1300km를 되짚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 바다로? 네, 바다로. 근데 가지고 있는 배는 10m짜리 이제 보트예요. 노 두 개, 그다음에 또 돛대 하나 있는. 지금은 누가 하나가 그 보트를 타고 조지아 섬으로 가서 사우스 조지아 섬에 가서 거기 가면 이제 포경선 기지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있을 테니 그렇죠. 거기 가서 저기에 조난자들이 조난당한 애들이 있을 테니까 배를 좀 빌려주시오. 해가지고 가지고 오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극 근처에서 사람이 있는 제일 확실한 지역이 거기였으니까 거기까지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거기를 가려면 드레이크 해협이라는 데를 가야 되는데 여기는 쉽게 말하면은 1년 44개월 계속 태풍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우리 따지면 중형 태풍 정도 되는 거. 울돌목이야, 울돌목. 그러니까 뭐 시속 100km 정도의 강풍. 그다음에 이제 20m 정도에 보면은 파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오는 이것도 인터스텔라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했는데 세클턴은 결정을 내립니다. 앉아 죽느냐 서서 죽느냐 하면은 일단 뛰어 보자. 그래 가지고 누가 갈 거냐 나 포함해 가지고 했더니 서로 손을 들어 가지고 다섯 명을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서로 가고 싶겠지. 그렇죠. 다시 또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죽더라도. 아 그렇기도 하고 그렇죠. 선발을 한 게 아니라 제비 뽑기라고 하냐. 그래서 4월 22일 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대원들은 계속 그 엘리펀트 섬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16일 동안에 정말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사투를 벌입니다. 보트를 타고.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배가 이렇게 계속 수직으로 서는 거죠. 그리고 그 16일 동안 가려면 잠도 자야 되는데 그러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침낭 가져갔던 거는 다 당연히 이제 물로 다 젖고 오로지 앉아진 거라고는 이제 성냥 한 통 이불 속에 꼬깃꼬깃 집어넣는 성냥 한 통은 이제 유일하게 건지고 나머지는 다 꽁꽁 얼음 진짜 추웠겠다. 고드름이 된 거죠. 아니 물이니까 다 젖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바람은 엄청 세고 영하 그러니까. 그 물도 거의 뭐 그냥 빙수였을 텐데 그렇죠. 북녘선도 아니고 이거 그냥 노져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파도가 이렇게 센 파도가 올 때 우리가 네. 그냥 파도를 옆으로 맞으면 백발백중 다 뒤집혀서 죽습니다 보면은 끊임없이 배를 저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젓냐면은 파도가 올 때 직각으로 맞으면 돼요. 네, 오는 방향으로. 오는 방향으로. 정면으로 맞으면 타넘을 수 있어요. 타이밍을 놓치면 아차해서 옆으로 맞으면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 버티면 돼지가 아니고 끊임없이 이 와중에도 그 바람 뭐 돛을 움직였으면 돛을 움직이고 노를 저었으면 노를 저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파도를 타넘어야 돼 보면 다섯 명이나 갔어야 되는 이유가 있네. 근데 그래서 16일 만에 도착을 했어요. 드디어 육지가 보인다. 또 갔네 또 어떻게. 갔어요. 그러니까 간 것만 해도 정말 인간 승리 대단한 건데 요즘 같으면 유튜브 아마 1억 뷰 찍을 이제 스토리를 찍은 거죠. 만약에 고프로로 찍었다면 정말 1억 뷰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고 보니까 사우스 조지아 섬 북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사우스 조지아 섬 남쪽에 상륙을 한 거예요. 섬은 섬인데 같은 섬이 커요? 섬도 꽤 크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 보니까 사람이 사는데 되게 크겠지. 사람 거의 안 사는 거죠. 사람이 안 사는 거고 포경선 기지만 이제 잠깐 있는 거죠. 이제 보내자보로는 살 수가 없는 눈으로 뒤덮인 섬이니까. 고래고기 좀 먹겠다고 갔는데 없어. 그러니까 좀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바다를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왔어야 되는데 일단 상륙을 하고 보니까 반대편인데 위치는 확인을 했는데 걸어가면 되잖아요. 걸어가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아무도 가보지 않은
높은 산 몇 개를 한 다섯 여섯 개를 넘어가야 되는. 7번 국도 따라 걸어가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서 봤으니까 대충 섬 모양은 지도상에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 그 안에 누구도 내륙으로 걸어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안을 돌아야지 그럼. 아이고. 근데 해안을 돌았다가는 다시 다 그거를 나갈 자신 없던 거죠 이제. 아, 바다는 쳐다보기도 싫겠죠 지금. 그렇죠. 16일 동안 이걸 거의 밥 도시락은 싸운 거야 지금 다들. 그래서 여섯 명이 이제 상륙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섯 명이 다 이거 건너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세 명은 여기서 남어. 남고 기다리고 네. 있으면. 아. 네. 그나마 체력이 좀 괜찮은 세클턴 플러스 두 명 해서 세 명이 자 우리가 그러면 산을 넘어서 간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그 보트 뒤집어 쓰고 있어라. 보트 뒤집어. 뒤집어 쓰고 여기 보니까 해조류 저기 미역 같은 거 건져 올라오고 있으니까 저거 먹으면 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산 올라갑니다. 이 등반화도 제대로 된 등반화도 없고 뭐 장비도 없죠. 그렇지. 몸은 다 젖었을 거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수천 메다 산을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보면은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이건 도저히 내려갈 수 있는 산이 아니야. 그러면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산이 아닌 게벽 그럼 다시 옆산을 올라가고. 그래서 이거를 몇 번을 반복을 해서 보니까 이 산은 그래도 맞는 것 같아. 쭉 내려가면 되는 것 같긴 한데 수직이에요 거의. 근데 해는 이미 뉘엿뉘엿 지고 있어. 여기서 굶어 죽느냐 어떡하지? 아 그때 옆에 있었던 것 같아. 네. 이런 이제 판단을 멤버 중에 한 명이었나? 그러니까, 나 지금 세 명 중에 한 명인 것 같아. 나 지금 오늘 이것까지만 듣고 안 들으면 안 돼요. 얘기하면서 너무 슬퍼지려고 그랬어. 그래서 세클턴이 결정을 내립니다. 조금 내려와 보니까 이거 이래 가지고는 다 굶어 다 죽는다. 그래 가지고 갖고 있는 로프를 가지고 네. 다 저기 방석을 만들자. 방석? 방석은 또 왜 갑자기 비료포대처럼 네, 비료포대처럼 미끄럼을 타자는 거죠. 산에서? 산에서 산 정상에서 아, 내려올 때 내려올 때니까 수직 거의 수직인데 얼음 빙벽이니까 빙하니까 여기서 떨어져 죽나 얼음에 부딪혀 죽나 어차피 얼어 죽나 똑같다. 걸어서 내려가선 방법이 없다. 미끄럼을 타고 최대한 빨리 내려가자. 아 여기도 되게 춥군요. 그렇죠. 남극이니까요. 아 근데 마지막에는 가속도가 붙을 텐데 어떻게 쓰려고 미끄러져 내려가지? 쭉 내려가서 결국은 밑에 평평한 지역에 나오면 쓰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뽀로로도 아니고 거의 뽀로로 수준이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세 명이 각자 이렇게 방석 밧줄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우리 옛날에 많이 탔던 것처럼 비료포대 탔던 것처럼 세 명이서 이렇게 끌어안았대요. 이렇게 끌어안고 세클턴이 당연히 제일 처음에 이제 타고 앞에 타고 이건 이제 근데 가다 보면 앞뒤가 바뀔 것 같은데 출발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막 두렵고 무서웠는데 이 세클턴 나중에 이제 그 탐험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느 순간 환호성을 지르고 이걸 즐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동심회색으로 돌아왔구나. 생각해 보 이게 나중에 지나고 계산해 보니까 미끄럼틀 길이가 1.6km예요. 아 미끄러져 내려온 길이가 1.6km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눈썰매 타봐야 뭐 100m 타는데 깎아지를 법한 이 산악을 1.6km를 내려왔으니 스릴 감은 뭐 만점이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봅슬레이 같은 걸 잘 하시는구나. 그래서 잠깐 내려와서 내려오고 나니까 이제 저 멀리 이제 포경선 기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터벅터벅 이제 거짓골을 한 사람들이 이제 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들 이 뭐죠 그 설인이라고 그러죠. 괴물 눈사람 괴물이 나타났다고. 그렇지 산에서 산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나타날 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저벅저벅 나타난 거래서 그러니까 영어도 해. 그러니까 놀래서 물어본 거죠. 영어도 해. 너 누구냐? 영어도 해. 나 세클턴이다. 바야바가 영어를 해. 그렇죠. 뭐 딱 그런 느낌인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매돌 며칠이냐? 그래서 매돌 며칠이다. 그랬더니 전쟁은 끝났냐? 그랬더니 아니 아직도 전쟁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제 이야기죠 보면은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 포경선 기지에 있던 사람으로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영웅이죠. 그렇죠. 뭐 환대인데 자관 환대는 나중이고 일단은 배를 주시오. 저 반대편에 있는 세 명을 일단 구조하고 일단은 구해 와야 되고 그래서 일단 세 명은 이제 구해 왔는데. 네. 저 엘리펀트 섬에 있는 나머지 이제 친구들이 있죠. 보트 뒤집어 쓰고 있는 친구들. 아니죠. 원래 남극 근처에 있던 반이 남았잖아. 반. 근데 첫 번째 갔는데 실패. 얼음에 갇혀서. 두 번째 갔는데 또 실패. 그 배도? 계속 이제 그러니까 이 남극해가 항해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칠레가 이제 배를 빌려줍니다. 보면은 그 증기선 같은 거를 배를 빌려줘가지고 가기는 이제 가서 결국은 갔더니 다 정말 거짓고를 하고 살아 있었어요? 다 살아 있었어요. 전원 다. 그리고 셰클턴을 얼마나 믿었냐면은 셰클턴이 반드시 돌아온다. 돌아올 때 우리가 잽싸게 뜯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짐을 딱 이렇게 싸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예. 여기서 시간 지체하면 제가 또 싫어한다. 그럴 수도 있고 혹시나 또 얼음이 끼어가지고 또 상륙을 못하면 못 가면 어떡하지라는 게 있으니까 대단한데. 그래서 불과 한 시간 만에 다 싹 쓸어가지고 철수를 이제 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탐사는 대실패죠. 남극 대륙에도 제대로 못 올라갔지만. 근데 이 와중에 누구 한 사람 다친 사람 죽은 사람도 없이 다 싹 건져가지고 돌아온 어떤 이런 셰클턴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네. 사람들이 다 영웅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네요. 형이네 형, 그지? 큰 네, 형. 형아나 형아.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탐험을 할 때 이야기를 그렇게 한대요. 빨리 정상에 내가 목적한데 도달하고 싶을 때는 아문센한테 빌어라. 아문센 같은 사람은 철저한 준비와 효과적인 루트를 개척을 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아문센이 최고다. 근데 뭔가 그 계획이 이제 틀어졌다 싶을 때는 볼 것도 없이 세클턴 같은 지혜를 달라고 빌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탐험은 실패를 했는데 그러면 실패했을 때 망연자실해서 우리 망했어 이게 아니고 그 다음 대안이 뭐가 있지를 판단을 해서 무모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본인이 나를 따르라. 갈 사람. 근데 그 대안이라는 게 그나마 제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누구도 거부하지 않고 네네. 다 따랐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세클턴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최고의 영웅, 극지 탐험가 이렇게 이제 꼽히고 있는 거죠. 네. 자, 저희가 이 세클턴 얘기에 푹 빠지다 보니 벌써 시간이 꽤 많이 좀 지나서 이 세클턴과 함께 또 경쟁을 하셨을 만한 그 예. 수많은 또 탐험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분들의 이야기는 그러면 다음에 들어야 되겠구나. 네, 저희 남극 세 번째 시간에 흥미진진하게 한번 또 들어볼까? 네?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할까요? 그냥 뭐 그냥 해도 돼요. 아유, 아. 하지 마세요. 아,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아프다. 아, 근데 나는 남극으로 갔다가 네. 예. 결국 등정을 못하면 예. 다시 그냥 돌아오면 되는 그런 여행 내지는 탐험인 줄 알았더니 갈 때도 문제가 생기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하고 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이야 다 위성 전화도 있고 실시간으로 다 보니까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그러면은 그 물에 빠지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다 구조대도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 갈 수도 있지만 이 당시는 이제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남극점이라는 이걸 가는 게 뭐 여러 가지 제약을 걸어놔서 그렇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 몇 년 전에 있어. 그 현대 자동차가 상용차로 그러니까 뭐죠 산타페로 남극점까지 갔어요. 남극점을요? 네. 현대자동차 좋은 회사죠. 현대자동차가 야 역시 현대자동차다. 어떻게 남극점까지 갔어요? 이렇게 현대자동차 열심히 이야기하면은 혹시 그 스폰이 좀 붙을까요 보면? 아 지금 현대자동차 저 전무님 와 계시잖아요. 아, 다음 순서가 현대자동차의 김세훈 전무님이에요, 박사님. 야, 몰랐습니다. 뭐 저희가 이 흥미로운 흥미진진한 탐험 이야기,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니스트 셰클턴.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